톤에 대한 설정은 메뉴에서 설정 값을 바꾸고 나서 저장하지 않으면 다른 음색으로 바꿀 때 다시 원상복구 되기 때문에 톤에 대한 설정을 바꾸고 나서 바꿔놓은 톤이 유지되길 원하시면 꼭 유저 톤에 바로 저장하셔야 합니다. 음색을 저장하는 방법은 영상 매뉴얼 A10 톤 선택하고 저장하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톤에 따라 메뉴의 기본 설정 값은 다르게 적용되어 있습니다. 메뉴 버튼을 누르고 방향키를 눌러서 밴드 스위치를 선택합니다. 연주 중에 썸 컨트롤러를 위아래로 움직였을 때 밴딩 효과를 설정할 수 있는 항목입니다. 밴딩이란 현악기에서 줄을 잡아당기거나 밀었을 때 줄이 구부러지면서 피치가 변화하면서 나게 되는 음의 효과를 말합니다. 밴드 스위치를 ON으로 설정하시면 썸 컨트롤러를 통해서 연주 중에 밴딩 효과를 낼 수 있고요. OFF로 해놓으시면 밴딩이 작동되지 않습니다. 메뉴 버튼을 누르고 방향키를 눌러서 밴드 레인지를 선택합니다. 밴드 레인지 기능은 밴딩을 할 때마다 얼만큼의 간격으로 밴딩을 할 것인지 수치로 정해주는 것입니다. 1로 설정이 되어 있으면 반음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이고요. 2로 설정하면 반음 2개, 그러니까 온음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3으로 설정하면 반음 3개의 간격의 음이 왔다 갔다 합니다. 이런 식으로 12까지 설정을 하면 12는 반음 12개를 뜻하는 것으로 한 옥타브가 위로, 한 옥타브가 아래로 업다운하게 되는 것입니다. 썸 컨트롤러로 밴딩을 해줄 때 위아래로 끝까지 밀어야 설정한 값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고요. 살짝씩만 밀어줄 때는 조금씩만 왔다 갔다 하는 정도로 표현해 줄 수 있습니다. 메뉴 버튼을 누르고 좌우 버튼을 눌러서 레프트 토글이나 라이트 토글을 선택합니다. 썸 컨트롤러의 왼쪽, 오른쪽을 따로 설정해 주지 않으면 색소폰 음색으로 연주할 경우 왼쪽으로 밀었을 때는 그로울링 톤 효과를 주고 오른쪽으로 밀었을 때는 포르타멘토 효과를 줍니다. 레프트 토글이나 라이트 토글을 OFF로 해놓으시면 연주 중에 썸 컨트롤러를 왼쪽으로 밀었을 때 혹은 오른쪽으로 밀었을 때 썸 컨트롤러를 따로 설정해 준 것들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썸 컨트롤러를 따로 설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메뉴에서 설정할 수 있는 파라미터를 하나씩 적용해서 불어보고 들어보면서 톤을 바꿔보시면 되겠습니다. 썸 컨트롤러에 관한 자세한 설정은 취급 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메뉴 버튼을 누르고 좌우 버튼을 눌러서 옥타브 키를 선택합니다. 옥타브 키 설정은 톤 메뉴 설정 1편에서 설명한 옥타브와는 다른 개념인데요. 이 두 가지를 분리해서 이해하셔야 합니다. 1편에서 나온 옥타브는 옥타브 시프트의 개념으로 악기의 음역대를 아예 바꿔주는 것입니다. 악기 소리의 높낮이가 전체적으로 지속적으로 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지금 설명하고 있는 옥타브 키 설정은 멜로디를 연주할 때 높은 음이나 낮은 음이 나왔을 때 옥타브 버튼을 눌러서 버튼을 누르고 있는 잠깐 동안만 음의 위치를 바꿔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멜로디를 연주함에 있어서
몇 옥타브까지 올릴 수 있는지는 톤마다 설정이 다르게 되어 있기 때문에 메뉴에서 옥타브 키로 들어가셔서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만약 옥타브가 1로 설정이 되어 있을 땐 연주 중에 1옥타브를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왼손 엄지손가락 바로 위에 위치한 초승달 모양 버튼을 누르면 1옥타브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위에 버튼을 눌러도 1옥타브가 올라갑니다. 메뉴에서 옥타브 2로 설정이 되어 있을 때는 연주 중에 위로 2옥타브, 아래로 2옥타브 해서 총 4옥타브까지 음을 내실 수 있습니다. 바로 위에 버튼은 1옥타브 올리는 버튼이고요. 그 위에 버튼은 2옥타브가 올라가게 됩니다. 또 아래 버튼, 바로 아래 버튼을 누르면 1옥타브 내린 음이 나오고 그 아래 버튼을 누르면 2옥타브 아래 음이 나옵니다. 메뉴에서 옥타브 3으로 설정이 되면 문제가 조금 복잡해지는데요. 초승달 버튼 하나 누르면 1옥타브가 올라가고 그 위에 버튼과 초승달 버튼을 함께 눌러주면 2옥타브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냥 동그란 버튼 하나만 눌러주면 3옥타브가 올라가게 됩니다. 아래로 마찬가지로 초승달 버튼 하나 누르면 1옥타브가 내려가고 초승달 버튼과 동그란 버튼을 동시에 눌러주면 2옥타브가 내려가게 됩니다. 또 동그란 버튼 하나만 눌러주면 3옥타브가 내려가게 됩니다. 옥타브 1인지 2인지 3인지 확인하지 않아도 세 가지의 공통의 설정은 바로 위아래에 초승달 모양 버튼이 1옥타브를 움직여주는 버튼이라는 것입니다. 연주 중에 기본 운지에서 1옥타브 정도를 움직이는 것은 따로 설정을 하시지 않아도 언제든지 버튼 하나로 옥타브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음역대가 많이 넓은 곡을 연주할 때에는 음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나오는지 확인하셔서 알맞은 옥타브 키를 설정하시고 그에 맞는 운지를 익히시면 되겠습니다. 메뉴 버튼을 누르고 좌우 버튼을 눌러서 홀드를 선택합니다. 홀드 기능은 ON이나 OFF를 선택하실 수 있는데요. 초기 값은 OFF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기능을 ON으로 해놓으면 한 번 분 순간부터 계속 불고 있는 것처럼 음이 나오게 돼서 따로 입으로 불지 않고 운지만 바꿔주시면 간단한 곡을 연주하는 것처럼 나오게 됩니다. 연습은 계속하고 싶은데 입 주변 근육이 좀 힘들거나 아플 때 운지 연습만 따로 할 수 있는 기능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